친구가 아 네. 이기친이었어. 아 그래요? 네. 오, 저기 옛날에 저 노동운동 하던 친구 네. 상남에서 네. 오, 내 동갑내기인데. 천안구 동창. 아 그러세요? 우리도 동갑이겠네 그러면.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인연이네. 그게 정치지 뭐 다른 거겠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이 지하철에도 보니까 아는 분이 계시네요. 노동자 생활할 때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네. 우리 어머니는 사람 편했었어. 정책을 편했어. 그래야죠. 우리는 옛날에 구로동은 주로 돌던지로 다녔는데 80년대에 거기가 가장 노동쟁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원투쟁 간다고 돌던지로 가리봉동, 아, 맞아요. 응? 가리봉동. 독산동.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가산이라던데 옛날에 거기가 공장지대여가지고 진짜 냄새도 많이 나고 노동쟁이 하면 지원투쟁한다고 돌던지로 가리봉동 독산도 많이 갔었죠. 여기가 상도역인데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이 상도동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이 상도동이 정말 재밌는 게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위에는 완전히 빈민촌이고 아래쪽은 완전히 이제 정말 대골 같은 집들이 있는 아주 특이한 동네였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월세를 얻어가지고 자취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지영입니다. 저도 금정구의 출신입니다. 오 그러세요. 네. 몇 년도? 아 저는 76년도 했습니다. 아 빨리 하셨네. 우리가 중학교 검정고 있습니다. 난 78년. 반갑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꼭 당선돼서. 없는 자폐. 네, 열심히 네.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검정고시 동문을 만났습니다. 제가 78년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는데 제가 이 서울에는 별로 인연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네요. 네. 기사 가면서 물어봤는데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몇 번 하겠습니다. 아, 그랬대요? 두 달 전까지는 아니라고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 바뀌었대? 못 찍겠대 그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박카대 못 찍으니까. 근데 이제 멍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멍 그런데 멍. 이재명. 멍. 이재명 팬이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인 한 장 부탁드릴게요. 아, 네. 메타버스 시즌2는 메트로 타박타박 버스. 아, 지금 방금. 내가 지금 그린 거예요. 어. 훌륭하지 않습니까? BMW보다 낫지 않아요? 네. 그 흔쾌히 동의를 안 하네. 안녕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알 수 없죠. 저 싫어한다는 분들은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우호적인 사람만 주변에 모이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